IP 소재로 지금 뉴비지에서 온 편지 작가를 하고 있는 송현희입니다. 정약용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뉴비지에서 제자 그리고 자기 아들 그리고 후손들한테 많은 글을 남기셨는데 그걸 베이스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IP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작을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창작이라기보다 소재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서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다가 제일 크고요. 이 작품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자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화이팅!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김시표루기 팀 작가 손지은입니다. 뮤지컬 김시표루기는 2009년 이해준 감독님의 작품 영화 김시표루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정재영 그리고 려원 배우가 주연을 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우연치 않은 사건으로 밤섬에 갇히게 된 남자와 자기 방에서 갇혀 사는 여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그걸 뮤지컬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플랫폼 기관에서 좋은 공모전을 한다는 추천을 받아서 이걸 알게 되었고요. 전문 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에 너무 끌려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예술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영화에서도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니만큼 무대로 옮겼을 때 그게 얼마만큼 더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좀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좋은 전문 인력들과 함께 좋은 작품 만들어서 무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아몬드 팀의 작가 이왕혁입니다. 네, 아몬드는요, 감정 표현 불능증에 걸린 주인공이 분노로 가득 찬 또 다른 괴물 고니와 둘과는 전혀 다른 순수한 소녀인 도라를 만나면서 이제 감정과 세상에 대해 알게 되는 그런 성장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완성된 대본이나 그리고 작곡가 분이 없이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멘토링 등의 이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진행을 통해서 작품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일단 원작이 너무 유명하고 이미 그 자체로도 완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뮤지컬로 옮겼을 때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뮤지컬만의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작을 아는 분들이나 혹은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 중에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뮤지컬에 대해 실력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신 분들을 대신해서 좀 운 좋게 뽑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고요. 좋은 작품으로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